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야, 번개홍입니다. 리딩 파워 속독속해 14-1번 시작하겠습니다. Earth, 지구는 is the common what? 하면은 공동자산. 자, 지구는 공동저자 아니고 자산인데, 자, of everyone, 모든 사람의 공동자산이다. 자, 이시 말하는 단수는 여기서는 지구죠. 자, 지구는 저 belongs 되어 있다, 속해 있다, 소속. 아, 좋겠다, 미치겠다. 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 3인칭 단수 처리했으니까 동사에 s 들어갔습니다. 자, belong은 전치사 to 써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자, no country, 어떠한 나라나 그룹도. 자, no 전체를 하나로 주어로 잡았네요. 자, or 들어갔으니까 지금 단수죠. 자, 어떠한 나라나 혹은 이니까 is요. 그룹도 is permitted 수동. 자, permit은 허락. 왜 이러죠? 허락되지 않는다. 자, 목적으로 to threaten 하는 것을 목적어 to 부정사. 위협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아. 자, ecological은 생태학적인 균형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자, 그 다음 human beings 주어 여기다 넣지 말고. 자, human beings의 복수형 소유격에는 apostrophe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면 인간들의 common interest까지. 자, 면 공동의 이익. 자, 공동의 이익은. 자, 자, 복수 주어죠. comes 단수예요. 아니, 복수예요. 복수, 복수 동사. 자, come before. 그러면 이전에 온다는 우선화 된다. 자, 우선화 되는데 come before 하니까 먼저 오니까. 자, any states, 어떠한 나라의 특별한 이익. 특별한 이익보다도 선행시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to protect our commoners. to는 to 부정사의 부사로 썼죠.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의 공동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developing country는 ing 하는 중이죠. 하는 중인 나라는 개발도상국. 자, 개발도상, developed는 이미 발전됐으니까 선진국이죠. 그럼 개발도상국들은 should 조동사 동사관형. 자, maintain 해야 된다. 유지 해야 되는데, 자, necessary balance, 필요한 균형. 자, 필요한 근역 아니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개발도상국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developed country를 뭐라 그래야 돼. 더, 훨씬 더 이게 developed country들이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균형인데, 자, between A and B겠죠. 자, 첫 번째가, 자, economic growth, 경제적 성장. 자, 두 번째가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developed 나오네요. 자, 하면 PP죠. 과거분사로 이미 개발되어진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자, have 가지는데 duty를. 자, 형용사용법이죠. 자, duty는 임무. 자, 임무를 가지면 안 되고. 자, 임무를 가지는데 형용사용법으로 어떤 임무? 자, reduce R. 감소. 시킬 의무를 가지는데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1번. 자, 그리고 resources, 자원들의 양인데. 자, they consume 하는, 어휴 좋은 말 했네요. 그들이, 그래서는 선진국이 소비하는 이라고 가야지 그들이 소비하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주어, 자, need to 동사 원형. 자, 우리는 필요가 있는데, 자, distribute, 분배 할 필요가 있다. global wealth는 지구의 부. 자, 지구의 뭐 자원이라고 해야 되지만 좀 부라고 할게요 그냥. 자, 부를 more equally 이거 빈칸 내게 낼 수 있죠. 훨씬 더, 자, equal 하죠 우리. 균형, 동등. 동등이 더 좋겠습니다. 동등하게. 자, among nations, 나라들 사이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자, need to 동사원형. 그 다음 여기서는 need예요. need to 동사원형 쓴 거예요 사실상. 두 동사원형이 2번 쓴 겁니다. 그럼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법에서 해서 자, need to 동사원형에 자, distribute 할 필요가 있고 need to 동사원형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 주의하시고. 자, a more just international order. just 내에서는 단지란 뜻이 아니고요. 형용사로 공정한
국제 질서. 공정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질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어. 자, definition에서 질서예요. 이 질서는 is agreeable, able이죠. 동의 가능한. 자, 동의가 아니고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의역하자면은 균형이 가능한. 자,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그러면은 전 세계 환경 보호까지. 보호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아이고, 너.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가 가능한.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지문 중에는 저 요 지문이 어법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지문 쭉 거시하고 이 끝에까지 요 지문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줄쳐버릴까요? 치고. 자, 그 다음 human beings, 인간들은. 자, need to도 동사 맞았었네요. 아, 지겹다, 재미없다. 자, need to run, 배울 필요가 있어. How to live as global wealth on earth까지. 자, 전체가 목적으로 쓴 명사 구조. 자, 바꿔 쓰자면은 여기서는 절로 how, 인간들이니까 we should로 바꿔 써도 똑같습니다. live라고 써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이라고 절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as는 로서겠죠. 자, global commonwealth, 전세계 지구상의 공동의 자산으로서 on earth, 지구상에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혼자서 독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놈 시끼들아 라는 소재를 빌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는 공동자산이다.